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김용, 이 김용이 불법으로 정치 자금을 받는 사건에서 그 재판의 핵심 증인을 서는 사람에게 위증을 하도록 이렇게 교사한 사람, 부탁한 사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자, 위증 교사범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된 건데, 자, 이 똑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이 검사 사칭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위증 교사를 한 사건. 자, 이 위증의 교사한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유증을 한 사람은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도 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 이 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점. 이재명도 똑같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자, 이재명이 지금 밤잠을 설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에 관해서 곧 판결이 시작되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재판에도 구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판사는 이건 헌법 질서의 이 사법 정의를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봤습니다. 중대한 범죄.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 위증교사 관련해서는 유창원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와 인정이 된다 해놔놓고, 그런데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정당 대표이기 때문이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재명이 특권을 쓰고 있고, 자, 이 방탄을 쓰고 있다. 그게 판사는 그걸 인정해주고 있고, 자, 특히 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지켜주고 있는 것이 사법부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용 위증을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서 이재명 캠프 인사 두 사람이 구속됐다는 것. 자, 그 머리는 바로 이재명이다 하는 점에서 이재명은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서울중앙지법의 이민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김용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거짓으로 증언을 했던 이모 씨, 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위원장입니다. 여기에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씨와 서모 씨에 대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이들이 이 김용이 유동규로부터 금품을 받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이 유동규가 자, 여기 김용에게 1억 원을 줬는데, 그 1억 원을 가져간 날, 그날 똑같은 날에, 자, 여기에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위증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작년 5월쯤에 김용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 등과 함께 법원에 조작된 달력 화면 사주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면 과거에 이 작년 5월 4일 김용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부터 4시 50분 사이에 수원 컨벤션 센터에 있는 그때 집무실에서 김용 씨 등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가짜였습니다. 자, 김용을 만나서 업무 협의를 했다는데, 이 씨가 말한 2021년 5월 3일은 김용이 유동규를 만나서 정치 자금을 받은 날입니다. 자, 이 받은 날에 검찰은 박 씨 등이 자, 이 씨의 위증을 통해서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에 거기다가 자, 이 일정이 있는 것처럼 5월 3일에 누구 만나기로 했다. 이런 일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도 이 유동규가 있는 사무실에 김용이 찾아와서 만나고 갔고 돈 1억이던 이 봉투를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날 자, 이게 경기도 상권, 시장 상권 원장이 자, 김용을 딴 데서 만났다. 이렇게 해서 김용이 거기 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했다. 자, 이 씨가 이런 허위 증언을 하는데, 지금 여기 이 이재명 캠프에 있는 핵심 인사 두 사람이 거기 종용을 했다. 위증 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 가지고 자, 이 김용이 구속되는 걸 피하게 해 달라 했는데 이게 들통이 난 겁니다. 자, 이걸 똑같은 형태가 지금 이재명이 받고 있는 위증 교사 혐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실체적인 진실의 왜곡을 통해서 법원의 오판을 유도한 중대한 범죄다 말했습니다. 자, 진실의 왜곡을 통해 가지고 법원의 오판, 사법 방해했다는 겁니다. 자, 사법의 기능과 사법 질서의 정상적인 작동을 훼손시키고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했다. 자, 적정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교란한 매우 중대한 범죄다. 자,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 판결을 보면 지금 이재명이 벌벌 떨고 있을 것이다. 물론 뭐 이재명이 떨 사람은 아닌 것을 보이는데, 그런데 이재명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겁니다.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구속되어야 된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도 지난번에 자신과 관련해서 자, 거기에 이 김진석이라는 사람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하면서 자, 자신과 관련해서 자,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또이 전화도 부탁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녹음했습니다. 이 녹음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 유창훈 부장판사는 증거가 인정된다. 이 혐의가 인정된다 해놓고 풀어줬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측근입니다. 김용 가까이 있는 김용 측근.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핵심 관계되는 사람들, 지금 민주당 가는 사람들이 지금 두 사람이 캠프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됐다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이 쭉 직선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재명이 있다. 대장동 사건이든 백현동이든, 자, 김용의 정치 자금이든, 이 자, 숨길로 하다 보니까 계속 사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건도 커지고 있는 게 계속해서 위증교사 이런 것 나오니까. 그래서 이재명의 범죄와 관련해서 결국은 이재명과 정진상과 김용 또 더 나아가서는 김만배 또 나아가서는 유동규 남욱 이렇게 계속 옆으로 가지가 커져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 김성태 쌍방울 관련된 사람들 자 이렇게 보면은 김성태만 하더라도 한 10여 명이 구속돼 있는 그래서 이재명과 관련해서 한 20여 명 이상이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계속해서 구속된 숫자가 늘어나고, 지금 직접적으로 이재명과 관련되어 있는 혐의가 나오면서 구속되고 있으니까, 자, 이재명의 구속도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어쨌든 4월 10일 날 총선을 통해서 다수당이 되고, 자, 그래서 그걸 압박, 무기로 삼아가지고 또다시 이 압박을 하면 자기는, 자, 이 비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법부도 알아서 지난번에 유창훈 부장판사처럼 그런 판결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날, 반드시 이재명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자 민주당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될 정당이 아닌가. 그래서 또 이 이낙연이 거기서 튀어나와가지고 신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낙연도 오늘 자 민주당에 나와서 만든 이 신당에 적어도 50석에서 60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자 이재명과 이낙연의 분리를 통해서 민주당의 분당은 불가피해졌고 그래서 이재명의 심판이 가능해졌다 하는 그 추론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명은 바로 관련된 혐의와 관련된 인사들이 속속 구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속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구속영장을 집행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잠을 자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총선은 가까워지고 이낙연은 분당을 했고 자 호남에서조차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구속 영장이 서서히 구체적으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떨고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